만나면 좋은 친구 MBC. 믿고 먹는 인제의 청정한 농특산물, 믿고 즐기는 인제의 맛과 멋. 그거 아세요? 인제의 핫플레이스는 바로 시장이랍니다. 44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인제군 농특산물 판매장. 이곳에선 한 달에 이틀 특별한 장이 열립니다. 인제 에누리장터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정기 장터입니다. 인제의 관내에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정기 장터입니다. 인제 에누리장터,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는지 구경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인제 특산품! 인제 칼바람을 버티고 자란 인내의 상징! 용대리 황태! 황태는 겨울 동안 그 얼었다 녹았다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런 자연 조건을 갖춘 데가 용대리가 최적지라서 조선시대부터 용대리가 황태로 제일 유명한 고장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황태들은 다 최상품이겠어요? 예, 그렇죠.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준비된 용대리 황태 상품들. 국 끓이기 좋은 황태채, 구워 먹기 좋은 황태포, 그리고 이건 뭐죠? 설마 뼈인가요? 튀겨서도 먹고 국물도 내고. 머리로 국물 내잖아요. 저것도 국물 내면 좋아요. 튀겨도 먹어요? 튀겨 먹으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그냥 뼈 맛이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인제 대표 특산품 황태 선수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특산품, 방태산이 주는 자연의 선물. 이것은 설탕물인가 맹물인가? 봄날의 건강한 단맛이 품인 고로스! 에? 고로스에 물이 없고 술만 있네요. 한번 냉동을 시키게 되면 좀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 생산, 고로스의 막걸리라든가. 한철만 즐기기엔 아까운 방태산 고로쇠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고로쇠 주류 라인. 그냥 물로 만든 술과 맛 차이가 있나요? 단맛이 조금 더 들어가요. 증류식 소주도. 아버님 맨날 드셔. 아, 참고로 제가 술은 잘 만드는데요, 술을 못 먹어요. 그냥 간은 술 드시는 분들보다 간을 더 잘 봐요 제가. 간이 기가 막힌 고로쇠의 술, 인제 와서 꼭 맛보세요. 그 밖에도 인제 5대 명품 중 하나인 콩, 산이 많은 인제의 청정한 임산물들까지 다양한 로컬 푸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사람들 발길 잡는 신예 선수가 있었으니 뭔데요? 뭐야? 잉? 그냥 수박이잖아요. 블랙 망고 수박입니다. 블랙 망고 수박? 예, 맞습니다. 이게 인제에서 네. 나는 거예요? 인제에서는 많이 재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올해 이거 처음으로 한번 재배를 해봐가지고요. 쩍 갈라보니 망고처럼 황금빛 과육이 그득. 와, 수박인데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죠? 수박이 노랗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모르세요? 모르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 누나가 아, 왜 그래? 갑자기 지금 빨리 해. 만든 사람이 망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국엔 망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를 닮은 수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씨를 개발했을 겁니다. 거짓말 유포해도 돼요? 봐. 믿거나 말거나. 출생의 비밀이 있든 말든 맛만 좋으면 되죠. 어디 맛 좀 볼까요? 산불이 정도가 차이 나서 이게 더 불달달해. 둘 중에 하나 가져가요. 약간 좀 뭔가 다른 느낌? 맛은? 맛도 맛있어요. 부드러워. 육질이 부드러워.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더 높은 블랙 망고 수박. 직거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해 부담 없이 지갑이 열립니다. 요새는 다 키오스크로 막 주문하고 해서 좀 이렇게 정이 없는데 서로 다 물어보고 답도 받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싸고 다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장 많이 봐가지고 와서 인제에다 집을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세컨하우스.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네. 아. 다음에는 이웃으로 만나요.
참, 이곳에서 장 본 영수증은 잘 챙겨주세요. 5만 원 이상 사면 네. 있죠. 아, 네, 맞아요. 영수증을 쿠폰으로 바꿔준다는 말씀. 500m 쭉 가시면 인제 전통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회적 지원센터로 가서 쿠폰을 내시면 인제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 5,000원을 드립니다. 와, 이게 웬 떡이야? 자, 그럼 인제 전통시장으로 쇼핑하러 가볼까요? 아니, 근데 시장 문 닫을 시간이잖아요. 그럼 어떡해? 라고 걱정할 무려 불을 밝히는 곳이 있었으니 인제 별빛 야시장. 코로나 때문에 3년 쉬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였어요. 외지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시장의 백미는 즉석 먹거리 아니겠어요? 인제 상인들의 손맛이 가득한 다채로운 메뉴들. 와, 군침 넘어갑니다. 이게 또 밖에서 먹는 맛이 있거든요. 이거지, 이거.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여니까 이게 활성화도 되고 많은 인제 군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랑 즐길 거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제군이 좀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야시장. 네,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고 군민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무대에선 신나는 공연까지. 낮 동안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재충전해 봅니다. 신명나는 음악에. 어이구, 이거 내 어깨가 왜 이러나? 어우, 약간 지멋대로 움직이네. 그거 참 신나게. 아이, 재밌어요. 야, 좋다. 박수! 매주 불금과 불토를 책임질 인제 별빛 야시장. 인제의 특별한 여름밤은 9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더위를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줘서 좋고요. 이렇게 또 여기 나와서 다른 좋은 분들도 만나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즐거우세요? 네, 즐거워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고, 음악 있어서 좋고, 그래서 흥이 있어요. 인제 야시장 최고! 자고로 사람 냄새 가득하고 웃음과 인정이 넘치는 게 시장의 매력.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제 시장으로 놀러 오세요. 여름을 대표하는 다양한 수산물들. 오늘은 너로 정했다. 광주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사려면 역시 남광주 시장이지. 와, 펄떡이는 생새 외 갈치, 오징어, 소라 없는 게 없잖아. 하지만 오늘은 사는 게 아니라 먹으러 왔다구. 우리 가게는요, 이사주면 됐고요. 제철 음식 판매하는 중입니다. 겨울 메뉴는 대구탕, 아구탕. 가을에는 전어, 해무침, 대야구이, 낙지볶음, 여러분들 등어, 항시리, 갈치조림 그런 나가요. 저거 생선은 난강 시장에 새벽에 5시 가서 서서 다 손질해 놓고 그러게요. 30위가 제일 크고 좋아요. 병어조림에 감자가 빠지면 섭섭하지. 드디어 입장하는 병어. 아니, 그런데 무려 1인 1병어? 시장인신 무슨 일이야, 진짜. 병어가 익어가는 동안 세팅되는 반찬들. 여기 100번 집이었나? 고등어 구이에 부침개에
바로 붙여낸 겉절이까지? 사장님, 이렇게 주면 뭐가 남아요? 내가 습관이 그래요. 뭐 많이 주야 많이 되라고. 같이 한 15개 남짓 해야 돼요. 부치기 돼서 나가고, 겉옷 꽂아서 나가고. 그렇게 손님들 그래서 좋아해요. 자, 먼저 병어부터 한 마리 떠서 숟가락으로 살점만 싹싹. 병어 조림은 이리 나가면 병어에다가 감자 넣고 무시 좀 넣고 그래 국물 짜박짜박 해갖고 그렇게 잡수는 게 제일 맛있어요. 50대, 60대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오셔서 잡수 감성 맛있다 해서 그게 좋고 그래요. 내 건강만 따라주면 언제까지 할래요. 그냥. 이번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횟집. 노상 분위기의 테라스도 있네. 저희 가게는 경주에서 먹기 힘든 특이한 해산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특이한 해산물들이길래? 독도새우까지? 와, 여기 뭐야? 이제 보통 독도새우는 울진, 죽변항에서 보통 가지고 오고요. 이제 남해에서는 기타 해산물, 부채새우라든지 여러 이런 해산물들은 이제 남해 삼천포 판장에서 경매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병어는 친한 송도 판장 거기에서 가져오는데 보통 한 30미에서 40미 정도 나오는 그 기준의 병어를 쓰는 것 같아요. 회감으로. 전어처럼 뼈째 썰어내는 병어회. 오독오독한 뼈와 부드러운 살의 조화. 병어 좀 먹는다 하는 사람들은 회를 1순위로 꼽는다며? 다른 회와는 확실히 식감도 맛도 다른 병어회. 이 막장이 같이 나와야 진짜 병어의 맛집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장과 양파, 깻잎 이렇게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밑도새우 전문점인데 그냥 갈 순 없는 법. 일단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무작정 일단 찾아가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을 쭉 해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걸 가지고 좀 조리를 해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손님들한테 한번 다가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뭐 그걸 도전해보고 싶어요. 삼척 맹방초등학교는 전국에서도 골프 특성화 학교로 유명하죠. 자, 승현아 해봐. 이미에 점을 찍고 가서 여기하고 평행이 되게 서는 거야. 이렇게 놔야지. 자. 그래서 오. 게다가 오늘은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요. 처음에 봐봐. 여기 방향 보고 치랬잖아. 항상 방향 보고 이렇게 딱 방향 보고 그다음에 헤드를 아까 봤던 이미의 표시점하고 직각으로 딱 놓고 그립은 왼쪽에 어벅지. 그래서 몸통으로 겨드랑이 붙이고 몸통으로 하는 거야. 손목을 쓰면 안 되고. 직각이 되기로 딱 맞추는 거야. 맞추고 손목 쓰지 말고. 그나저나 그렇지. 방학에도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매물련 중인데 그렇지. 오늘 온다는 그 손님은 대체 언제쯤 오실까요? 겨드랑이 붙이고 몸통으로. 그 손님은 바로 여성 골퍼 김서윤 프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죠. 김서윤 프로예요, 저는. 다시 만나주세요. 반갑습니다. 김서윤. 그녀는 2007년 프로골프 준회원으로 입회해 10년 만에 정회원으로 승격하며 챔피언스 투어에 합류했고 올해까지 통산 4승을 기록 중입니다. 만들어낸 김서윤 선수. 자, 여러분 골프 치면서 어때요? 재밌어요? 네! 오늘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아이언. 아이언 또? 드라이버. 드라이버 또? 드라이버? 네. 먼저 아이들의 퍼팅 자세부터 살펴보는데요. 그립을 다 이렇게 그립 잡는 거. 이게 손가락이. 처음에 아파가지고 이게 베이스 그립으로 잡기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네, 맹방초가 2006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 수 20명 남짓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골프 특성화를 만들어 놓고 애들이 한 해 한 10명씩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한 80명에 육박하는 중견 초등학교로 급성장했습니다. 예, 그게 좀 우연하게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김프로님하고 어떻게 라운딩을 하다가 고향이 또 삼척이라 해서 삼척에 그 골프학교가 있다 해서 그럼 제가 저 재능 기부를 좀 하면 안 되겠나. 골프란 게 그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지도하는 거나 또 배우는 것도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김프로님께서 또 알고 계시는 노하우를 이렇게 레슨해 주물 해가지고 애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1대1 맞춤형 레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수인가 봐. 하나 특수인 가세요. 여기서 얘를 더 열어줘야 돼. 이렇게 열고 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오른쪽을 열어줘야 됩니다. 보통 잘해서 오케이 여기까지 좀 해야 되는데. 프로 선수에게 직접 코칭을 받는 건 그리 흔치 않은 기회. 게다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지도하는데요. 여기 3초. 이 제 고향이에요. 삼척 원덕이 제 고향인데 이 학교에 골프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제가 친구가 프로 지망생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따라서 골프를 치다 보니까 제가 재능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수영부터 뭐 축구, 탁구 이런 거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단련된 운동신경이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있거나 대회가 있는 전날이면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요. 그래서 그 소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 공간을 벗어나서 그 좋은 분들과 함께 새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기다려집니다. 오늘 김서윤 프로의 열정적인 코칭 덕분일까요? 학생들 역시 마치 대회라도 준비하듯 그 어느 때보다 골프에 진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기술을 남들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일단 챔피언스 투어 와서는 제가 선수들을 위해서 이제 스폰서하고 이렇게 선수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중간 역할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선수들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뭐 용품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 지인분들이나 이 어려운 선수들한테 그 연결 매체가 되는 거죠, 제가. 저는 그런 일 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터득한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자 마음먹고 준비한 오늘 수업. 이런 훈훈한 마음 덕에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이날 골프 수업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저는 스윙적인 거는 어차피 여기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뭐 직접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 이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는 인성. 그러니까 골프를 잘 쳐서 훌륭한 선수가 된다고 한들 인성이 안 좋으면 어디 가서 선수로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떤 기업에서도 그 선수를 찾아주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 이 아이들이 인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인성을 제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늦게 골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내가 우승을 네 번 하고 또 우승 네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자세, 올바른 이런 행동 있잖아요. 인성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다 배우죠. 그죠? 우리 멋진 사람 될 수 있죠? 자, 파이팅! 재밌고 골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본 것 같아요. 아이언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프로님 지도 덕분에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언을 할 때 거리가 잘 안 났는데 스윙을 쳐주셔서 좀 거리가 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일단 다른 학교에는 없는 골프 방과후가 있고 그리고 소나무가 많아갖고 숨쉬기도 좋아요. 제가 스윙도 좀 부족하고 그립도 좀 이상하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 다 알려주셔서 이제 또 골프 선생님이랑은 다른 지적을 해주시니까 좀 더 새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골프 선수가 돼서 만약에 골프를 잘 치게 되면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골프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골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골프를 배우며 폐교 위기를 극복한 삼척 맹방초교. 이 닫혀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밀어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조금 더 넓게 쓰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드넓은 필드 위에서 펼쳐질 이들의 멋진 플레이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여기 이 구간을 조금만 지금 같이
맹방 초등학교 골프부 화이팅! 화이팅! 있다고 하는데요. 가보시죠. 해가 저물고 어둑해지는 시간에 오히려 살아나는 곳이 있으니 밤이 되면 분위기가 업되는 이곳. 한쪽에선 화려한 불쇼로 시선을 사로잡고 다른 한쪽에선 맛의 향기로 발길 잡는데 가족들 맛을 나와 먹고 놀고 즐기는 이야기가 궁금하다. 삼례야 놀자. 야시장으로 같이 구경 가실까요? 짠! 이렇게 해가 지고 불빛이 내려오면서 야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와, 여기에 이렇게 조명들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건 무슨 냄새죠? 우리 냄새를 따라서 한번 가보실까요? 킁킁 강아지 마냥 시장을 헤매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았나요? 냄새범이 여기 있었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뭘 하고 계신가요? 저희 주 메뉴인 갈릭 버터 시림프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갈릭 버터 시림프 하나만 주문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야시장 와서 음식 안 먹으면 섭하죠. 야따, 새우 통통 오죠. 역시 새우 갈릭 버터 조합이 비주얼 보소. 야따, 맛있겠다. 아, 이 맛은 못 멈추죠, 맞죠? 손님분들은 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나요? 손님분들도 이제 다들 맛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새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삼례에 이렇게 푸드 트럭도 많이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좋은 게 많이 준비돼 있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놀러 오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더 행사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술 공연도 하고 공연을 많이 해서 진짜 퍼레이드 온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놀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먹고 노는 것만이 끝은 아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엔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가 물건 파는 사장도 되고 소비자도 되는 일석이조 플리마켓.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서 엄지척. 삼례야 놀자 야시장은 어떤 취지에서 열리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야시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특별하게 준비된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삼례문화예술촌뿐만이 아니라 주변 일원에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래서 야간 경관 스탬프 투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탬프를 찍고 또 인증 사진을 찍어 오시면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또 드리고 있고요. 많은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9월 23일까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금토 야간 플리마켓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야시장 간 김에 야외 영화 한 편 어때요? 달빛 조명에 잔디 의자, 시네마 천국이 야시장 하이라이트네요. 와, 소리에 이끌려서 왔는데 저 달빛 아래 영화가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약간 좀 남자친구 생길 것 같은 분위기랄까? 남자친구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모시고 가봐요. 토끼 방아찌 떤 옛 이야기처럼 정감 있다니까요. 선선해진 저녁에 슬렁슬렁 야시장 여행 마음속에 저장. 완주야 놀자. 이렇게 다양한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삼례 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달이 뜨면 살아나는 곳 두 번째. 이번 핫플레이스는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인데요. 이곳은 가도 가도 재밌고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또 있는 요술시장. 매콤달콤 쫀득탱탱. 맛있는 전주의 풍미를 느낄 그곳으로 고고! 함께 가보실까요? 짠! 저는 이렇게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
야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와, 진짜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Follow, follow me. Go! 남부시장 야시장은 2014년 처음 문을 연 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다시 찾은 야시장의 활기에 시장 사람들도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모두 신났습니다. 누나 잠시만요. 저요? 아 네. 아, 이거 진짜 저희가 자신 있게 만든 폴드포크 버거인데 드시고 가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근데 또 저희가 맛이 자신 있어서 맛없으면 바로 환불해드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고든 램지 레시피로 유명한 폴드포크. 불만 입혀 볶은 양념 패티를 얹어주면 겉바 속촉. 여기가 미슐랭이네.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턱관절 괜찮아요? 어우 환불받지 않아도 될 맛인가요? 아, 제가 이제 이번에 12월에 군 전역을 하고 군적금 모은 걸로 이제 유럽 여행을 친구들과 갔다 왔는데 영국 런던에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버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나도 한국 가서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야시장 매대를 모집하길래 지원했더니 이제 운 좋게 매대가 당첨돼서 이번 주부터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 살리는 야시장 맛집 성공 예감. 이곳에서는 창업의 꿈을 키우는 매대가 3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야시장을 인산 인해로 만드는 각 매대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비법이죠. 그 전주 비빔밥을 고기랑 치즈랑 섞어서 아란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방울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생소한 요리니까 뭐지 하시다가 이제 드셔보시면은 아 이런 요리였구나 하는 반응을 많이 해주세요. 이탈리아의 튀긴 주먹밥 아란티니 요리법과 전주 비빔밥이 맛의 조화를 이뤄 색다른 음식이 탄생하니 손님들 취향 저격 제대로 했네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음식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소세지는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 야시장에서는 소세지 안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수제 소시지에 칼집을 내고 노릇노릇 구워 불맛 샤워로 마무리. 야시장에서 이거 안 먹으면 섭하죠. 이 전주 야시장은 겹치는 메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좋아서 그리고 가격이 6,000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메뉴가 다양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많이 즐길 수 있고 애들 어른들 다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엔 사람이 많이 늘어가지고 오면 재미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전보다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좋아요.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남부시장은 더 탄탄해진 야시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신나는 마술, 색다른 버스킹, 다채로운 예술 공연으로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 이 남부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었다고 하는데 예. 혹시 그 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3년 전과 다르게 점포수를 없앰으로써 안전을 이제 중요시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예. 와, 그러면 먹을 거리도 정말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부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신나는 공연을 즐기고 밤의 낭만을 충전하고 화려한 야시장에서 활력을 느끼며 이색 먹을거리로 입이 즐거운 곳.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야시장에서 야 놀자. 가까운 야시장으로 밥맛을 나오세요. 여긴 어딜까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매년 예술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올해 역시도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예술 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 축제 빠져보실래요? 붕당! 순천 문화의 거리 예술 축제는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격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체험활동, 다양한 예술전시회, 그리고 역사길 투어와 무료 영화 상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여기는 순천 부읍성 서문안내소인데 이 안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DJ를 10년 했지 않습니까? 이야, 지금 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방송인데 어떤 방송인지 급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 방송 좋네. 안녕하십니까. MBC 신나는 라디오 10년차 DJ 양정원 반갑습니다. 와. 제가 라디오를 DJ를 하고 있지만 네네. 이렇게 약간 그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자유로운 느낌의 라디오 처음이라 그쵸. 저희는 대본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앞에 뭐 마트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세탁소 홍보도 하시고 커피숍 홍보도 하시고 이런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추억도 네. 쌓고 가시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관광객들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 맞아요. 뭐 이제 계속 방송 이어서 진행하시겠지만 이제 네. 좀 가봐야 돼서 네네. 방송 네. 재밌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든든할 것 너무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네요, 진짜. 네. 그럼 우리 가지 마세요. 순천 문화의 거리 BTS 하고 외치면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 BTS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색다른 방송을 개원했습니다. 야, 재밌는데?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가게 되면 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서문 안내소에서는 토요 아트가 진행되는데요. 야, 여기 또 뭐 체험하는 곳이네. 네, 이곳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에코백 만들기하고 매듭 팔찌 그리고 바다 시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 보석 시계 만들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쁜 시계를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준비물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네. 뭐 준비물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 재료는 이렇게 바다 유리,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 판에 또 바다 유리만 붙이기에는 밋밋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천연 소재인 막끈을 가지고 테두리를 먼저 장식을 해볼 거예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바다 보석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와, 양성화 리포터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도 오랜만인데요. 직접 시계 바늘도 붙이고 바다 유리도 붙여봅니다. 바다 유리는 바다에서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매끈하고 알록달록한 색 때문에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품은 시계 완성. 예술 축제라고 해가지고 네. 관람만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네. 예술의 혼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담을 수 있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추억도 남을 수 있는 그렇죠. 와, 좋은 선물 하나 얻은 기분입니다. 와, 이거 뭐 방송도 경험해보고 직접 제 손으로 체험도 해봤는데 이번 예술축제에서 체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험에 더불어서 눈이 즐거울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이쪽인가? 가볼게요. 순천 문화의 거리 안에서는 어떤 곳을 가든 걸어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데요. 매번 전시의 주제는 달라지지만 상시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이 많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작품 전시는 어떤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시는 이제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를 이제 기념해서 네. 전국에서 26명의 작가님들이 모이셨어요. 5월에 모이셔서 네. 그 박람회장을 비롯해서 순천의 이제 곳곳을 누비시면서 네. 이제 탐방을 하시고 이제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제 작품들을 완성해서 지금 이제 보이는 그런 결과전 형식의 전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지금 순천이 여기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록초록함이 좀 많이 있고 정원이 담겨 있는 느낌이라서 네. 드론과 동시에 마음의 평온함을 좀 느낀 게 아, 그래서 그런 거였네.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2023 순천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순천의 풍광과 자연,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일상 속 숨은 아름다움을 작가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순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딱 좋은 전시회입니다. 아, 저와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문 앞에서도 이 간판에 한복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복은 한 두어벌밖에 없고 네. 다 그냥 신발입니다. 네. 네. 지금은 조선시대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신발은 크게 화와 리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 신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옛날에 조선시대 신발들은 어떤 신발이었는지를 현장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순 한복 공방에서는 조선시대의 신발 꽃길을 걷다를 주제로 정말 많은 신발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 신발 문화와 계급별 신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요.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걷기를 바랬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엿보이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곽재구 창작의 집인데요. 다른 전시관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작은 동굴 같은 공간에서 예술의 혼이 느껴집니다. 글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 신기하네. 동굴을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와, 내부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는 또 색다른 느낌이네. 이건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곽재구 창작의 집으로서 네. 시 전시 공간이자 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만 있는 갤러리죠. 근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랄까? 어떻게 즐기면 좋습니까? 지금 전시는 이제 시 간 여행으로서 시에 이제 도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된 작품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특히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네.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아예 작품을 스케치북이나 이런 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고 추억을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곳에서 추억 좀 쌓고 가겠습니다. 시간여행 은하수 속 별들의 노래를 주제로 청년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문예 창작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술제 안에서 다양한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 공간에서 멋진 전시도 봤는데요. 순천에 오시면 정원 으뜸이죠. 그와 더불어서 예술축제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예술제 정말 예술이야. 예술이야.